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임해되었던 권력을 이미 회수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은 스스로 하여 하거나 국민들과 시민, 노동자,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끌려나와서 역사의 단두대에 서는 길, 그 두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우리 사회 모든 국민들,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계 원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박완서 선생의 글 가운데 음식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음식어라고 하는 것은 저 우리 황해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근육에서 자라난 풀싹입니다. 아주 햇빛이 없는 데서 자라난 풀싹인데 뜯어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뭐 국대라는 것도 있고 음식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음식어보다도 음싹이라는 말을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른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을 음싹이라고 합니다. 메마른 땅을 10년간 문양하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을 음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썩어 문드러진 늪에서 싹이 더 나오는 것을 음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송경종 시인이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박근혜 지지율이 5%가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박근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절대로 물러갈 생각이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음싹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른 땅을 뚫고 메마른 땅을 뚫고 썩은 문드러진 땅을 뚫고 나오는 음싹, 그건 누구겠어요? 사람이면서 아울러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에서 뒷짐만 주고 있으면 예술을 포기하는 자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음싹의 본질을 살려갖고 박근혜 물러가라가 아니라 박근혜 몰아내자는 싸움에 앞상을 서서 이 땅에 참된 음싹이 역사 발전의 음싹이 되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다 드러났네요. 그 화가 김정은에 올시다. 아, 이건 뭐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 무당면에 의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라. 몰아내기 전에 빨리 자진해서 내려와라.
아, 딱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모든 예술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빨리 알아듣고 자리에서 자신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저기 교도소에 가서 최순실을 위로하면서 둘이서 방에서 오순도순 아, 지낼 것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의 불행이 정말 국민의 행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세월호 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에 7시간 무슨 짓을 했는지 고백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100배 사죄를 해야 겨우 용서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술인들이 백기환 선생님 얘기대로 이 참혹한 세월을 싹을 틔워서 진정한 우리의 평화스러운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를 만들도록 예술인들이 함께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과거 문화예술 탄압의 상징이시기도 합니다. 모내기라는 그림을 우리 독재 정권들이 뺏어갔죠. 우리 미술계 원로 선생님이십니다. 신학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신학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를 보면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진짜로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덜통이 나는 것도 진짜로 통쾌합니다. 이제는 끝장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모이신 분들은 굉장히 그 얼굴들이 환하고 얼굴들이 사람 모양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현실에도 불안하고 권력에도 불하지 않고 또다시 그 표현의 자유를 하면서 살아왔던 분들 같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예술인들이고 얼굴입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좋은 표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말씀 청해 드릴까 했는데요. 저희 미술계 원로 선생님이시죠. 이목상 선생님께서는 기자회견 바로 끝나고 저희 문화예술인들의 긴급행동이 있습니다. 기자분들은 꼭 그 순간까지 문화예술인들의 분노와 마음이 어떤 것까지인지를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저희 이목상 선생님께서 특별한 미술 행동, 미술 퍼포먼스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도 듣고 어떤 상징적 행동을 해주실지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극계를 대표해서 저희 원로 배우이신 권병길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뒤에서? 네, 잘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박근혜 씨의 담화문을 보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5%의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이 전국의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아주 블랙 코미디입니다. 박근혜 씨는 연기를 잘합니다. 제가 전문가인데 박근혜 씨 연기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 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동정하지 마십시오. 동정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박근혜를 70-80%를 몰아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말 중에 가장 포인트가 불쌍하지 않아?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죽었는데 불쌍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 모양에서 또다시 동정을 얻어가지고 계속 이 나라를 망친 새누리당을 집권시키기 위한 공작이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문화예술계 가장 아름답고 진실을 추구하는 곳에 먹을 것이 있었는지 파리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파리떼들이 대한민국을 정부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서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나는 광화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는 내가 스크린에 나가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고 불황문에 나가야 될 사람이 광화문에서 지금 10년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다 같이 분개하고 반성하고 정치인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국민은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는 역사적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여러분들께도 꼭 그 부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국선언에 전국에서 함께한 문화예술인 숫자가 오늘 아침 집계로만 7,449명입니다. 이건 거의 문화예술계 시국선언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최대치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7,449명이 하나의 시국선언에 마음을 같이 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그 외 문화예술단체 288곳이 현재 이 기자의 시국선언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 선생님들 말씀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규탄 발언 각계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회총 대표에서 한국민회총 대표에서 이성호 경기민회총 이사장님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눈을 떴는데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인데 요즘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제가 자주 가는 여러 곳의 아줌마들, 정치적인 관심 없던 아줌마들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요. 얘 미친 거 아니야? 딱 그냥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얘 미친 거 아니야? 미쳤습니다. 기대는 전혀 안 했었죠. 오늘 기자회견 10시 반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사이비 종교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거 연루됐다고 얘기하는 게 싫다. 안보, 경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자기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또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예, 예술가들 이러려고 예술했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러려고 예술합니다. 대추리에서 매양리에서 용산에서 세월호 우리 예술인들은
예술로서 할 말을 해왔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예술인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려고 예술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 예술로서 박근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술가이니 자랑스럽습니다. 그거 미친 거 아니야 하는 당사자는 지가 대통령인 게 지금 자랑스러운지 아닌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술가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풍물을 쳐요. 그래서 뭐 덕담을 좀 하는데 원래는 풍물은 명가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명가복을 빌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특정 몇 명한테 명가복이 아니라 액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2달, 과연이면 16달, 1년 365일, 한 달이면 30일, 하루하면 24시. 신시대 떨어드는 연애권 액식, 삼재 팔랑 관제구소, 우한질병, 잡기잡신, 싸그리 싹싹 몰아다가 저기 청와대와 청와대 주변에 이리저리 기웃대는 모든 놈들에게 던져버리고! 모든 국민에게 명가복만 가득하기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이 정부에 제가 또 하나 했죠. 우리 곧 올해 부속이기도 하고 전통예술이기도 합니다. 그 전체를 욕먹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인들 중에는 일단 붓을 하는 풍물 등 문화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진정한 시대의 굿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듣겠습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님 영화 미래운동 대표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독립영화 제작하는 고영재라고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지금 전국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을 써도 스펙타클하지가 않고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국가권력이나 그 권력무상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작가들이 요즘에 일이 없어요. 그 본인들이 펜을 놓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블록버스터를 수입하는 수입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겨울에 개봉을 해야 되나?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영화를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 앞에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이거 블랙리스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별로 블랙리스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착각을 했죠. 소수 의견, 영삼차선을 하던 소수 의견이 갑자기 축소 개봉할 때도 그랬고 진보적인 영화나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가 소위 말해서 투자를 못 받을 때도 그랬고 블랙리스트가 있나 보다. 있구나.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별로 블랙리스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순실 리스트나 은택 리스트나 내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장해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참 외람되게도 저희들한테 별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받습니다. 우리가 좀 그 정도밖에 안 됐나? 저는 오히려 이번 이 계기가 돼서 저는 그 규정을 그렇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 쪽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블랙리스트화 했고 본인들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기 세력만을 관심을 가졌던 정권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고 이미 시작을 했고 11월 12일 날 전 국민이 모이는 거기에는 대한민국 모든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예술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국민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움직임, 말들, 시, 행동, 영상 보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거라고 저는 굳게 다짐하고 있고요. 더 이상 박근혜 하야라는 말은 안 해야겠습니다. 하야 시킵시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싶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그게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최근에 영화진흥연회를 보면 영화진흥연회를 위원장이라는 작자와 영화진흥연회 사무국장이라는 작자가 개인사업자 깜냥도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단란주점을 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리주점을 가고 별 죄도 없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계 입장에서는 영화진흥연회부터 시작한 이 각종 집단의 부역자들부터 우리 스스로 끌어내리는 작업들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온 국민과 함께 정말 멋있는 문화예술 행동을 해서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연극협회 송형종 회장입니다. 우리 연극인들이 한 100명 정도 이번에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많은 연극인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극은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무대에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행동으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출발할 때 늘 얘기했던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문화융성이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온 국민들을 농락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이 지금 연극인들이 작품에 있어야 될 이분들이 광장에 나왔을 때는 그 국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 출발하면서 자기 선거에 도움된 사조직들에게 그 문화부 산하의 단체들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정책이 됐겠습니까? 사치가 됐겠죠. 개인적인 역량을 달성하고 그 아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떡고물을 전리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문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국가의 시스템이 이제는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연극인들도 대통령이 그렇게 즐겨 쓰시던 국가 문화정책의 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의 열기가 이 하루의 시스템으로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들과 프레임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정상화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몸은 광장에 없어도 마음은 이 광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탄압받고 있죠. 박근혜에게 저희 연극협회장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만화가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화인 행동 이도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행동의 이도원입니다. 저희는 그 동료들과 그 2년 전에 여기서 2대1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계획을 드리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향해서 정치를 찾기 위해서 벌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의 마음은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 올해는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그 마음들이 지금은 그 좋은 게 신호 나올 것 같아요. 박근혜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우리의 그 미래인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의 근본인, 마지막 근본인 농민을 무참하게 죽인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 앞에서 준엄한 뚜짐으로 혼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 다른 입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아서 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자들이 많으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책 작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어린이책 작가분들은 세월호와 함께하면서 지금 진도 행복항에 5천 개의 그림 파일을 전국의 시민들에게 받아서 기억의 벽을 세우신 어린이책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김하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작가 김하은입니다.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저희는 미치도록 살리고 싶었던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아직도 바닷속에는 9분의 미수습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한 분을 잃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잘못된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는 정의로운 나라,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들려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화인 발언입니다. 김조광수 감독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한독협의 고영재 대표가 영화인들 대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절 이전으로 한국 사회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빨리 대통령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인들도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시대가 다 된 거죠. 박근혜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방송하느라고 힘들습니다. 한국 작가회의 리얼리스트 100에 있는 시인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함이 저 워낙 가까운 선배인데요. 정세훈 시인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훈입니다. 저는 구호부터 먼저 좀 했으면 합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말이에요. 세월호 때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으니까 더 나라에 입어야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까? 저는 이 박근혜는 동서고금에 이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제가 참 문항을 입장에서 쌍말로 할 수가 없고요. 동서고금을 봐도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국민을 자고로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민중을 무시하는 이러한 인물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바로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에요. 내 국민이 그 권리를 그걸 무시하느냐 말입니까?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인물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세월호 때 이미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모양이 꼴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화예술인들은 절대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세월호 이후에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다짐하고 있었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로서 발언을 마치고 마지막 구호로,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때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시대의 상징적 이미지 작업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불동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야. 아.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국민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선거와 불법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찬탈한 자지 결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뿌리는 박정희서부터 비롯된 거고, 그 박정희 독재 18년 대한민국 역사를 망가뜨린 그 맥락을 다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에다가 이렇게 뭐 게이트라느냐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그들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됐고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를 온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신국선언에 참여하고 또 원로선생님들께서도 나와주시고 해서 원로선생님들과 각계 대표자님들 중심으로 발언 듣다 보니까 저희 소중한 저희 문화예술인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점 용서 바랍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나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정부 나 다름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저희 청년 젊은 예술가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국에서 가장 과거 선생님들처럼 가장 앞장서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선생님들 말씀 중심으로 듣게 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연대 발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연대 발언 청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나선다니까 겁나서 뭐 했죠? 대국민 담화 30분 전에 발표를 해버려서 저희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 길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담화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선의의 도움을 주신 기업인들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려와서 수사받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대로 된 특별법 이제 진짜 만들어져야 됩니다. 백남길이 농민에 대한 특검 바로 실시해야 된다면 전제가 되지 않는 어떤 중립내각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네! 얼굴 바꾸기 놀이 안 되는 거죠? 네! 시대가 바뀌어야 되고 실제 노동자, 시민,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정치가 서야 됩니다. 그곳까지가 저희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신 유민 아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유민 아빠 김영호입니다. 아침에 제 2차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아픔을 가진 유가족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왜? 대한민국 검찰은 중립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들 수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면 끝납니다. 저희 세월호 3차 청문회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거면 끝납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주십시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박근혜 7시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스어린이, 보톡스 맞았니, 또 정윤회하고 연애했니,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한 7시간은 업무시간이고 공무시간이었습니다. 업무시간에 업무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304명이 죽었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 그건 미필적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살인범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나누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고 제일 무서웠습니까? 유가족이 느낀 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숨을 내놓고 단식을 해서 교황을 만나고 많은 국민들 깨웠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란 게 흐르다 보니까 촛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다시 대학생들, 청소년들, 중학생들 전부 다 시국선언을 하고 각계각층에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흘러서 이 촛불이 꺼지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1월 12일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촛불을 밝힐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서로가 고생했다는 말로 이 나라를 바꾸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기자회견인데 특별한 게 없냐 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발언을 대신해서 저희 가수 연영석님이 나오셔서 이 요즘 이 세태에 가장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네는 아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노래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문화노동자라고 합니다. 연영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곳에서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사회자가 기타를 메고 기자회견을 할 거래요. 노래를 엄청 많이 부르겠죠? 화요일 날 또 오시면 같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11시요. 네. 뒤에서 지도를 해주시죠. 비서. 자, 그래나이다라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몸도 좀 움직여 주시고요.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대는 아니다.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해봤고 얼굴을 가렸다고 아이 에스라는데 미치겠다.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해봤고 얼굴을 가렸다고 아이 에스라는데 미치겠다.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대는 아니다. 국정화 중단해야 에이야 디야 호 학폭도 중단해야 에이야 디야 호 노동자 행복해야 에이야 디야 얼씨 누나 좋구나. 살수입 중단해야 에이야 디야 호 국민이 행복해야 에이야 디야 물대포 사라져야 에이야 디야 얼씨 누나 좋구나.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그대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대는 아니다. 예. 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응급게 기운차게 박근혜 퇴진 시켜나갈 것입니다. 먼저 계획대로라면 보통 식수는 활동계획 발표를 하고 시국선언문 발표를 마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자리를 순서를 바꿨습니다. 시국선언문 먼저 발표하고요. 그 이후에 이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계획 밝히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긴급 행동 돌입이 있겠습니다. 시국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국선언문은 장지현 PD 문화연대 심의와 활동가 그리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현림 위원장님 세 분이 낭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시국선언문.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문화도 아니다. 예술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설마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세월호 재난 이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정운영의 미스터리가 이제야 하나씩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최순실은 국가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인사, 예산, 외교, 안보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전횡을 묵인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많은 비리와 전횡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문화용성, 창조문화융합이란 국가문화정책의 슬로건은 오로지 최순실 차은택의 사익을 위한 허울 좋은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문체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억울하게 쫓겨났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부터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위원장 등 이 정권의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 상당수가 최순실 차은택의 인맥과 학연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문체부 인사와 예산 장악의 주역 혹은 부역 노릇을 했다. 최근 공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도 최순실 차은택의 문체부 장악시점과 맞물려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여름 청와대 정무라인 쪽 사람들이 세종시 문체부 청사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A4 용지를 건네며 이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2014년 8월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총감독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고 그가 추천한 전 제1기획상무 출신 송성각은 같은 해 12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2014년 10월 즈음에 문체부의 1급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로 강제로 물러나고 이후 곧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설립 허가를 받게 된다. 2014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과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수많은 예술검열 사례들, 그리고 최순실, 차은택, 김종의 사적인 인맥으로 분탕질된 문체부의 치욕적인 인사조치 및 주요 문화정책 사업의 예산 몰아주기는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단 예술행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광화문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거기에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무능한 집권 세력들의 국정 파탄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 대학생, 노동자, 농민들의 분노에서 알 수 있듯이 민심은 이 정권을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국가적 비극이 오기 전에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국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7,449명의 문화예술인과 288개 문화예술단체는 노동자, 농민, 학생, 국민 모두의 분노와 함께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문화예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선언한다. 문화예술계의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 문체부의 인사, 사업, 예산의 비리와 파행이 모두 최순실, 차은택, 김종덕, 김종의 검은 커넥션에서 야기된 것이 확인된 이상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정 파탄, 국기 문란, 민심 이반 체제의 실체는 최순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민심은 이미 결정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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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술가를 불들이려 하지 말라. 예술가를 검열하려 하지 말라. 예술가를 돈으로 휘두르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 최순실과 함께 국가의 문화행정을 파탄낸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 수사하고 김세훈 영화진흥원장,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최순실 차은택의 문화부역자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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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최순실 차은택의 특혜 및 인권 사업, 문체부의 인사 전횡에 대해 국정감사 및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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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늠하는 비상사태의 시점에 있다. 국민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특정되고 국민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 펼치고 댓글을 사용하여 안정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있을 수 없는 기능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방해를 하고 있죠. 후대창을 전달하시죠. 우리는 지금 야 니네들이 지금 박근혜 씨가 방화면 발표한 말이죠. 지금 아 검찰 조사까지 받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 의미가 있는 범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날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씨의 검찰 수사 받도록 잡으러 가야죠? 맞습니다! 어디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떠져라! 네. 이후 활동 계획 발표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종 교수시고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M이십니다. 이동현 집행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 1인 시위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 광화문광장에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문화예술단장 페스티벌 및 만민공동회가 2016년 10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예, 희정로 공원 및 세월호 광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만민공동회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박근혜 정부 예술 검열 및 문화정책 파행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해당 국회의원들과 상의 중에 있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최순실, 차은택, 김종, 문화 행정을 파탄 낸 이 문화 부역자들의 모든 기관장과 모든 전문위원, 모든 자문위원들의 조사를 다 낱낱이 기록해서 이들을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근혜 퇴진 문화예술의 긴급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성경범 시인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박근혜 담화한 문에서도 나왔듯이 스스로 범죄자였음을 시인 이름이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와서 검찰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예술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리도 문자예고되고 그날로 바로 바뀌는 희한한 세상이죠. 한기환님 문자예고 당했답니다. 갑자기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 나오십시오 해서 잘렸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 하야에서 저희 퇴진해서 그건 인권이고요. 그 다음 뭐 여야 얼굴 바꾸긴 오른만 저희 못 보고 있죠.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 온 국민의 의식과 그 처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 세월호 특별법 다시 개정돼야 됩니다. 백남기 어른에 대한 특검 당연히 돼야 되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돼야 됩니다. 강정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국적 해군 기지도 철회돼야 되죠. 지금 온 사회를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핵발전소 정책 제고되고 철회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300만 명의 우리 이웃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담화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신 기업인들에게
13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해야죠. 그리고 다시 박근혜 퇴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세상은 무슨 중립내각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 이웃들이 그런 되지도 않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안전한 사회,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각오로 우리 문화예술인들 나서고 있는데요. 국민의 70%가 이미 박근혜 퇴진하라는 의견을 제출해 줬습니다. 지지율 5%도 안 됩니다. 근데도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한국에도 정략적 협의에만, 정략적 계산에만 자꾸 머리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네! 이런 때 누가 바로 잡아야 될까요? 국민들이요! 주권자요! 주권자인 국민, 시민, 노동자 민족! 예,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지금은 다른 또 한 번의 시민혁명 60을 넘어서는 80년 60을 넘어서는 새로운 항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와 광장의 정치를 정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문화예술인들부터 먼저 결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문화예술인들 먼저 결의된 사람들부터 가방 싸서 보따리 싸서 집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박근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맨 앞자리에 저희 문화예술인들 함께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농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회원 농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캠핑촌입니다. 박근혜 퇴진 그리고 시민들의 캠핑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캠핑이 뭐냐?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 캠핑촌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결의 모았습니다. 아, 먼저 결의 밝히신 우리 문화예술인들 앞에 모시고 오늘 문화예술인들의 긴급행동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하게 저희 문화예술인계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자리 지키고 함께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계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긴급히 가능한 모든 문화예술 행동을 조직하기로 했고요. 이 캠핑촌 마련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긴급회의 갖기로 했습니다. 모두 함께 다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 박근혜 퇴진을 위한 캠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밝힌 저희 문화예술인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순택 사진관님, 그리고 이윤엽 판화가님, 저희가 사랑하는 예술인들이죠.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산원 춘꾼 이산원 선생님. 와, 멋지다. 예, 사실은 저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이 결의한 겁니다. 근데 먼저 마음을 내주셨던 분들 앞에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마음 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간단하니 결의 말씀들 한 번씩만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야 퇴진 캠핑촌
애는 저희 문화예술인들만이 아니라 시민들, 노동자들도 함께 하기로 했고요. 이곳이 87년 60대 영동성당 같은, 그리고 1%에 맞선 99%의 운동을 했던 미국 맨하탄의 축구공원 같은 수많은 자발적 개인들의 캠핑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먼저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그 앞장서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시대의 표현이 없겠죠? 네. 네, 말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님 여기 지원자. 안녕하세요. 이경덕입니다. 박근혜가 왜 말을 못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박근혜 보면서 쭉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예? 제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캠핑촌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퇴진하라고요. 예. 박수 치세요! 이상입니다. 광화문에서 캠핑하는 건가요? 아, 캠핑촌이 오늘부터 개설된다고 합니까? 빨리 그 상황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저도 박근혜 퇴진 오늘 위한 캠핑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씨가 11시에 시국 선언하는 것 아니고 시국 선언입니다. 긴급 방안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가 11시에 그 시국 선언이 잡혀있었는데 30분 전에 하더라고요. 예. 네, 좀.